자기가 검사 맡으러 가야 되잖아요. 개그 짠 거. 어, 이거 어때? 이러면서 하잖아. 계속 웃어야 되잖아. 아, 안 웃긴데도? 오, 그게 진짜 힘든 일이에요. 웃어줘야 되는 거지. 재미없으면 재미없다고? 아니, 왜냐하면 살려주려고? 가서 검사 맡아도 내가 아니라도 까일판인데 우리 남편 맞아, 맞아. 기죽이면 내가 안 돼. 근데 티나지 않아요? 맞아. 너무 안 웃긴 거는? 아니, 근데 아이, 나는 정말 아니야. 정말 최선을 근데, 다해서 웃고 근데 두 분은 행복한 고민입니다. 왜요? 저는 개그맨이잖아요. 일반, 저는 일반인하고 결혼했잖아요. 네. 근데 개그맨이니까 뭔가 아이디어를 계속 짜줘요. 아, 일반 우리 아내가 계속 짜주잖아요. 힘들다, 힘들다. 근데 그거를 안 써야 되는데 계속 자기가 짠 걸 언제 나오나 보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걸 안 할 수가 없잖아요. 아니 저거 되게 힘들어. 아, 미치겠는 거예요. 그럼 오빠 내가 줬던 아이템은 언제 하는 거야? 그래서 물어보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몇 번 보여주면 또 통과되고 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재밌어 하면서 오빠 내가 나갔던 게 또 나가 하면서 또 아이디어를 주고 했는데 어느 날 PD님이 오더니 야 일반인 있지 않니 도대체? 비전문가의 냄새가 너무 나니까. 그러니까 야 이런 식으로 유창이 짜주면 안 된다. 맨날 전화 오잖아. 내가 코너 생각했는데 그러니까요. 아 네가 어떠냐. 아 개그맨은 또 그게 있군요.